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어제 조선주가 생각보다 뭐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주의 잭팟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큰 어떤 수주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HG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카타르 에너지와 지금 LNG 운반석 17척에 대한 좀 건조 계약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2천억 정도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단일 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조선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제 뭐 투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지금 일반 섹터들 자체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호재가 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지금 전환됐을 때 오히려 상승의 각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필두로 해서 지금 카타르 에너지와 관련된 수주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후에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조선 3사에서의 어떤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업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슈퍼사이클에 다시 한번 재진입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한 바탕에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주가 좀 크게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선가 협상에서 국내 조선소들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가격 협상 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 고부가 선박에 대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수주의 공시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 시즌이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 3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12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만에 좀 잃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약 한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74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95% 이상 성장한 모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흑자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조선 3사 같은 경우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임금 협상을 좀 가장 먼저 빠르게 좀 타결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3분기 실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오션을 좀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4분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조선 3사 모두 흑자를 내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뭐 그 가운데서는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지금은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대형 수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업황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3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지켜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메시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지금 슈퍼사이클에 재진입을 했고 지금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조선 3사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철강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원자재 쪽 관련해서는 철강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국의 영향도 있고 이런 원자재 가격대의 변동, 이런 것들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시장 전체적인 불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른 섹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섹터들이 낙폭 과대에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강주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대형주들, 그중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철강주도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고 바닥권에서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10개 사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강주들 흐름이 살아난다라고 본다면 이런 대형주들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낙폭 과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낙폭 과대 국면에서 바로 매도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저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된다면 추가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이런 제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장중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뭐 전체 매출도 낮게 나왔고 연간 기준 매출액이 6.28조 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도 이런 글로벌 철강 시황 둔화가 여기에 국내 철강 시장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철강 시장이 눌림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대형 10개 철강주들을 모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런 철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철강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철강주들을 흐름을 체크를 해보실 때는 첫 번째는 국내 철강주들 흐름이 어떤 것을 함께 움직이느냐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의 철강 가격, 이 철강 가격과 동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 굉장히 앞으로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 대 수요 충분히 우리가 볼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재고가 낮아지고 가격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중국에서 철강 가격과 재고 가격 측면 함께 체크를 해볼 시기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철강과 관련해서 중국의 철강 가격과 수요, 재고 등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오늘은 제가 조선 3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종목인 삼성중공업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소 이미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사들 상황에서 좀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설계 인력을 많이 좀 충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빨리 충원을 하면서 상당히 좀 수주가 넘쳐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LNG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양 플랜트 쪽까지도 지금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평균 뭐 60에서 한 90억 달러까지도 좀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선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생각보다 큰 어떤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좋게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포지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지금 이제 드릴십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기관들의 좀 탐방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해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서 탱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EPC라든지 뭐 이런 스웨드 쪽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를 좀 만들 수 있는 삼성중공업에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한 2026년부터 한 2028년까지 뭐 약 한 2년 정도는 남았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원 이상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연초에 세우는 어떤 수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뭐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12조 원을 넘어가는 대형사로서의 저 발돋움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지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면서 5,000원대에서 머물다가 지금은 좀 레벨업이 된 상황이죠. 한 7,000원에서 8,000원대 구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뭐 두 달 만에 지금 올라선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자리를 지금도 저는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레벨업이 되는 순간은 상당히 빠르게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조금은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살짝 못 미치는 8,7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026년부터 28년까지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 실현이 가능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란 대표님.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승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죠. 이 상반기 흐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장이 눌리면서 동반해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눌림 흐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장이 눌리고 있지만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모아가도 좋을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기술적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점이 이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로는 뭐 350조 로봇 시장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바로 현재 로봇을 출시해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어떤 로봇을 출시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로봇이 출시가 되고 이런 로봇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국내 시장, 로봇 시장이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내 삼성전자 로봇 출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연내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고 뭐 삼성전자 신사업으로 찍은 사업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이다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반기 삼성전자의 로봇 흐름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외에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두산 쪽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두산 쪽 외에도 하나라든지 그 외 기타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시장은 우리가 하반기 외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래 먹거리로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의 이런 대기업 로봇 사업의 행보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내 시장 외에도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해외적인 시장의 성장,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 투자 외에도 정부에서도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매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가격대 12,800원 이 가격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12만원, 목표가는 14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4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